탈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카페인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샴푸의 대명사는 알페신이라는 카페인 샴푸이며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발은 성장기와 휴지기, 퇴화기를 거치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모발 생성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으며 머리를 생산하고 퇴화기가 되면서 천천히 세포 분열을 멈추며 휴지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카페인 샴푸는 모발 사이클에 영향을 주어 작용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세포는 세포 분열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과 같이 6번이 내 인생 머리카락의 최대 분열 사이클이라면 남성형 탈모를 가지신 분들은 이 사이클을 매우 빠르게 6번 돌면서 끝나버립니다. 카페인 샴푸는 이 사이클을 길게 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기간을 늘려줍니다. 안드로겐 탈모란 남성형 탈모라고 부르며 태생적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드로겐 탈모란 남성형 탈모라고 부르며 태생적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카페인 샴푸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냥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 공급을 많이 하고 탈모를 막겠거니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모발에 영향을 줍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해서 모 유두세포가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머리카락이 자랄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그 자체와 탈모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남성 호르몬 때문에 머리로 가던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모낭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 프로페시아와 같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먹습니다. 모낭세포가 죽어버리면 모발이 자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미리미리 탈모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중에 머리가 다 빠지고 약을 먹으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세포 자체가 죽어버리면 재생 확률이 아주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알페신을 만든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카페인이 TGF-β2와 IGF-1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TGF-β는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모근이 자살하도록 만드는 원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논문 결과를 살펴보면 카페인이 남성 호르몬에 의한 TGF-β2의 유도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자살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또한 이 논문을 살펴보면 모발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모발의 사이클 주기가 길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연구를 제외하고 2010년에 발표된 남성형 탈모에 영향을 주는 논문을 보면 30명 정도의 남성 실험자들 그리고 나이가 18세에서 55세까지 평균 나이 37세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머리 뽑기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모발 뽑기 시험 시에 뽑히는 머리카락 개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실망스러운 것은 탈모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6개월이나 사용했을 때도 완전 드라마틱하게 모발이 덜 뽑힌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뽑히는 정도는 줄어들었다 라고 말할 정도인 듯 합니다. 탈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치료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와 같은 의약품 치료에 보조적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탈모 치료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는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거가 없는 탈모 샴푸를 쓰는 것보다 원리가 밝혀지고 도움을 준다는 샴푸를 쓰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가 되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카페인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니 카페인 민감성 체질이신 분들은 밤에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